아직 왜 왜 왜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 왜요? 내일 공휴일인데 가게 매출이 안 나온 것 같다. 야, 뭐야? 아니 그렇게 안 좋아요? 아 이거는 오늘 좀 점장이 일을 너무 해일 뭐.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표를 사실 안 봐요. 왜? 원래 잘 되는 가게니까. 근데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지 자기가 뭔가 연예인 된 듯한 뭐 그런 느낌으로. 옷도 비싼 거 입으셨네. 아니 그냥 짭이. 아 오늘 이거를 갑자기 짭이 왜 나? 아니 이게 오늘 매출표 봐서는 좀 점장의 각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몇 시야? 3시쯤 넘어. 보통 저희 가게는 4시에 이제 거의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감 전인데 7시 반에 오픈해서 이제 4시에서 5시 정도 사이에 이제 마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런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잘 뛰진 못하지만 사람들이 왜 런닝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아니 뭐 살아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그래. 맨날 죽어서 오는 느낌이 살아있어. 맨날 20몇 개에서 뭐해서 야, 여러분 이런 건데 사실 저희가 헬스장을 끊었어요. 석관이랑 저랑 그 앞에 24시간 헬스장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일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운동할 시간도 없고 아침에 잠들고 또 늦게 일어난다고 오픈 전에 좀 운동도 못하지 먹는 것도 잘 못 먹지 해가지고 사실 얄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몇 킬로지? 140? 아 뭔 소리야. 저도 이제 아시죠? 그 유명 배우 출신 얄쌍했다고. 야 너가 알잖아 혜리야. 너 형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지? 옛날에 인기 많았지 고등학교 때. 오늘 어쨌든 이제 헬스장을 끊었는데 내일 휴일이라 오늘 헬스장이 닫았어. 원래 오늘 우리가 운동을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걸 한번 해보자고. 지금 몇 던지는 알지? 나가면 뒤져 어워가지고 나가면 그냥 땀을 흘리고 시작해. 나가는 거 자체가 운동이야? 여기 이제 한 테이블 남았네. 이제 라스트 게임 초상권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찍으면 안 돼요. 모자이크 처리해주시고. 모자이크 하면 뭔가 물거처럼 보여요. 모자이크. 저 오늘 운동복 가져왔지? 여기. 오. 가방. 오호. 아디도나이스? 아디도나이스. 언니가 산 거잖아. 오호. 비싸. 진짜 가벼워. 진짜 가벼워. 호카? 호카? 튕겨드릴게. 저희 가게가 또 이제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강을 좀 뛰는 거를 하자고. 한강 껴봤어? 보기 맛있어. 새벽에 일하는 분들은 운동을 확실히 해야 돼요. 원래 진짜 석관이가 많이 좀 점장으로서의 그런 위치라던가 그런 것들을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네? 오늘 매출을 보니까 말이 안 돼. 많이 거만해졌어. 이게 1일 때 할 거야? 하루 안 됐다고? 야지가 심하네요. 오늘 형 이래야 맨날 압박 들어가 우리. 혜리야 너 장사할 때 잘해야 돼. 너가 진짜로 홀덤법에 들어가서 오픈을 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을 때 너 같은 멘탈은 사실 버티기 힘들지. 또 맥도날드 시켜 먹을 거야? 먹어야지 배고픈데. 많이 먹어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홀덤법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골든타임을 잡아라. 따단 따단 홀덤법의 골든타임. 오늘 잘 잡았는데 점장의 영양 부족으로 이게 왜 때냐고 진짜. 손님이 딱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혁한이가 손님이 다르면 사람 몇 명 있어요? 봐봐. 사람 몇 명 있어요? 아 지금 세 명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안 열려 가요? 아 열려요. 아, 잠깐 앉아봐요. 너무 물어보는 거 잠깐 앉아봐요. 일단 약속이 있어. 아니 아니 일단 앉아? 네 약속. 홀덤 아시죠? 아니 잘 아는데 이 계절 좋은 아니 일단 해지업 해봐요. 해지업 잘한다 해지업 해서 뭐 요즘에 홀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 한 두 달 됐어요. 두 달? 이거 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보는 거. 어?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이렇게 오신대. 이런 영혼 없는 말을 주저리 하면서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붙잡아두는 게 관건이다. 이것이 바로 홀덤법의 골든타임. 빠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얘는 너는 딱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손님이 한 명 왔는데 이 사람이 간다 이러면 넌 나중에 이러고 있지. 저 왜 거냐? 여러분 무슨 직원들한테 저 왜 거냐? 그럼 안 된다 너 진짜. 유경이야 진짜로 빅스텍에선 저희 건대점을 함께할 유능한 매니저를 구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빅스텍으로 연락주십시오. 빅스텍 크루가 되어주세요. 왜냐면은 점장이 못하면 매니저가 잘해야지. 잘해야 돼. 맞아 한명이라 걱정이다 진짜. 한 명이라도 잘해야지. 잘못다 많이 도와줘야지. 자 이제 가게 마감하고 퇴근하는 게 또 여기 여러분 아시죠 이 친구? 이 친구 알아요? 빅스텍 화이팅!
강원규 뭐 뭐야 뭐 강원규 K에서 빅팀프입니다. 그냥 원규 형. 원규 형 그냥. 왜 건대 앞에 내 가게가 있는데 왜 다른 가게를 인수한 거야? 제 가게 지금 돌고 있다고 아지트라고. 자기 가게 킹스턴이란 가게 있는데 34평 루프탑도 있어요. 받은 지 얼마나 됐지? 받은 지 1년 8개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1년 8개월 월세 내고 있으니까 1년 8개월 하면 4천만 원 정도거든요. 아 예, 너무 슬픈 이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PC방 자리로 괜찮죠? PC방 괜찮고 올리브영 빼고 다 돼요.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놀던 마마기가 간다. 이게 또 이제 가게 옆에 술집들이 또 신사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많이 먹어요. 게임하고 끝나고 놀게 새벽에 일하는 일이 여러분 신기합니다. 석헌이가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술 맨날 먹어? 술을 먹다가 덩치가 이만해졌다고. 네, 끝나면 다 같이 얘기하고 놀고 홀덩펌은 뭐다? 사람 만나는 곳이다. 띠리리리링 따란. 그리고 새벽까지 일해서 몸이 쓰레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런닝으로 날려버린다. 땀 흘려야지. 벌써 흐르는 것 같아. 너의 그 안 좋은 기운들, 그 안 좋은 배드런, 점장으로서 거만해진 너의 그 모습 다 여기서 떨쳐내야 된다고. 들어가. 좋아. 침착해. 오, 집이 시원하네. 아, 난리 났어. 시원하네, 일로 와. 내가 이제 집이 없으면 우리 시원하게 혼자 있어가지고 시원하게도 석관이 되게 좋아하잖아, 그렇지? 네, 나 너무 좋아해, 진짜. 아니야, 손 씻고 만져. 나 안 만지고 손 씻고 만져, 빨리. 기다려. 어렵네요, 이 씻고. 손 씻고 만져야지. 더러운 손. 야, 너도 몽몽이 있잖아, 아리. 아리 있지. 지금 아리를 등에 메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아리가 슈왕이 너무 싫어하거든. 어디서 곰방지게 우리 슈왕이를 싫어해? 명견인데. 명견이야 얘? 그럼. 얘 비싼 애 아니야? 아니 비싼 명견이지. 아. 저거는 뭐 일방적인 사랑 아니야 저거는? 아리야 우리 슈왕이 좀 이뻐해 줘라 동생. 도망가고 싶어 좀 도망가고 싶어. 아니 필요한 거 같아. 오빠 아빠 더 해달라고. 맛이 가는 상황이 아니야? 그냥 그리고 런닝복으로 좀 준비해볼게. 복 갈아입어야 되니까. 자 이제 운동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런닝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고전 느낌으로. 자 갈아입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봐. 여러분 보셨죠? 갈아입었다 진짜. 형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있다. 야, 너밥 이렇게 먹나?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힘들다 먹고 살기. 진짜. 하나 둘 셋. 자 저희는 이제 반포대교 밑에 있는 장수교에 왔습니다. 이 코스가 약간 몇 킬로지 왕복? 왕복 2km 정도 돼요. 여기를 이제 쉬지 않고 뛰는 거를 나는 한번 해봤는데 얘는 안 해봤단 말이지. 진짜 잘못했다. 와. 이게 이제 런닝을 할 때 준비 운동을 해야 되거든? 그냥 뛰면 안 돼. 아 형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걸 왜 하냐면 자 저희가 홀덩펌을 하면서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 자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얘나 나나 이렇게 아침 시간에 퇴근이라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앞으로 홀덩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새벽에 일하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원래 너가 몇 킬로 했지? 35kg? 140kg란 말이지. 140kg? 나도. 진짜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믿긴 알겠지만, 저 그, 예전에 그, 배우 출신, 슬림해가지고, 잘생겼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 준비 운동을 안 하면 다칠 수가 있어. 해보자, 보자. 다리 돌리기 해야지. 다리 돌리기? 국민체조네, 벌써 아픈 거 같은데, 발. 여기 돌려주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도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의 그, 건대 입구정. 근데 씨발 너가 점차 왜 뛰는 거야? 아 나 촬영 뭐 하는 거야? 얘가 점차인데 우리가 뛰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다리 이제 스트레칭 이렇게 다리 스트레칭 안 나는데요? 아니 다 빨리 해봐봐. 아! 아! 아 이 바다? 어렵네.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새벽에 일하는 놈들의 저질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게 근데 내가 해보니까 걸으면 안 된대. 천천히 뛰어도 죽을 것 같아도 참고 쉬고 싶으면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라도 바로 신고해요 진짜. 그러시면 근데 이거를 위험하니까. 애플워치 얼마 전에 거랬잖아. 실외 달리기 해서. 자 준비 뛰도록 하겠습니다.
멈추면은 가게 망하는 거야. 아, 우리 알았지. 왕복 여기까지 갑니다. 멈추면 안 된다. 어, Let's go. 하나 둘 하나 둘. 승열이 형 처지는데? 아, 빨리 가! 자기 망한다고! 야, 승열이 죽는 사람이! 형 앵글이 안 잡힌 것 같아! 아, 생각보다 존나 잘 뛰네, 이 새끼. 어. 야, 반대쪽으로 이제 떠야 돼. 거짓말. 아, 진짜로. 거짓말이야. 반대쪽으로 시장 끝내야 돼, 이제. 아. 자, 뛰겠습니다, 다시. 가자! 가봐라! 믹스 잘 되자. 아, 나 그렇게. 아, 장사하시면 너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왜 뛰냐고. 이야. 여기서. 이야. 너 시바 새끼 죽일 거야. 가자. 좀만 더, 좀만 더. 아, 아이 고생했어. 아, 아 못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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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손가락. 우리가 해냈어. 자기 내 방도 할 수 있어. 야, 어떤 홀덤퍼 운영하는 사람들이 씨발 아침에 잠수교 뛰냐고. 우리는 유일무이하다고. 진짜 망하면 너 탓이야. 망하면 너 탓이야. 야, 우린 다 했다 할 거. 어? 망하면 너 탓이라고 해리야. 어? 야. 진짜 망하면. 근데 어쨌든 해보니까 어때? 괜찮아? 아, 괜찮아. 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지금 보니까 2kg 뛰었어요. 1.80. 여러분,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은 관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운동을 너도 앞으로 할 거지? 해야지, 해야지. 어,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해가지고 새벽에 일하고 좀 잘 못 챙겨 먹고 남들보다 좀 힘들게 일해도 건강을 좀 챙겨서 오래오래 가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어. 급하게 마무리? 너무 급하게 마무리한다, 너. 자, 앞으로, 저희 신사동 빅스텝 많이들 찾아주시고 새로 오픈하는 건대 입구점도 많은 참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모든 홀더퍼 점주님들,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망하면 너 때문이야. 좀 많아, 진짜.